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남자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것은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데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창문 열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아주 큰 쓰임새를 보이고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위니아에서 나온 캐리어 클라윈드입니다. 캐리어 클라윈드. 지금 저는 뭐 다른 거를 뭐 검색해보고 산건 아니고요. 뭐 네이버에서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지식 쇼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으로 그냥 주문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남들이 사는 거 따라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검색을 해봤으니까 제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지식 쇼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공기청정기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배송이 빨라요. 어제 제품 구매했는데 오늘 바로 오네요. 지금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뭐문 앞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62 제곱미터였나?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 딱 맞는 19평, 19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네요. 일단 이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와. 이 사진에 제가 구매할 때 사진만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동이 용이하게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좋은데요? 역시 지식 쇼핑. 믿고 사는 지식 쇼핑. 자, 이게 제가 구매한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에요. 1등급. 뭐, 제일 연료 소비율이 좋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안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아, 이거 상당히 큰데요. 이거 저희 집이 26평 아파트인데, 이거 상당히 큽니다. 이거 이 스마트로 자동 운전되고 뭐 18단 풍량 조절,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 바로 빠집니다. 바로 빠져.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리고 제품 상부와 하부에 필터가 밀착되도록 회전시키면서 밀어 넣으세요. 이게 뭐지? 이건가 본데. 된거 맞는 거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다시 이거를 그대로 그냥 껴지네? 아, 하여튼 껴졌습니다. 네. 사용 전 필터를 꺼내로 포장되어 자, 됐습니다. 이거 뭐 따로 리모컨은 없는 것 같아요. 야, 하여튼 다 됐습니다. 아, 디테일이 좋은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스마트 자동 운전이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되고 풍량 증가, 예약 시간 증가 버튼을 눌러 1단, 18단. 별게 없네요. 자, 그럼 일단 전원을 연결하고 와이파이도
오, 오, 오. 지가 막 돌아가. 오. 이게 지가 막 돌아가면은 집에 먼지가 많은 거겠죠? 아, 여기 LED 창이 있어요. LED 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네요. 방금 전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Please hang up and try again. 초미세먼지 주의하라고 제가 지금 공기청정기 리뷰하고 있는데 아 정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제가 지금 여기 창을 떼야 되겠구나. 됐습니다. LCD 창입니다. 미세먼지네요. 여기 보시면은 미세먼지 오염 농도의 정의라고 나오는데 지금 미세먼지 7. 이거 계속 틀어놓으면 이게 적어지는 건가? 미세먼지가 이 안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좋으면 국가에서 재난 문자를 보낼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미루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처럼 무이자 10개월로 하나 지르세요. 아프면 병원비가 더 들어갑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감기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 읽어주는 남자, 정마담이었습니다.